차량용 대공포입니다. 이 장비는 BO-BO 복합하고 약간 유사한 장비인데, 일단 보시면 제일 다른 게 밑에 바퀴 부분이 BO-BO 복합은 무한 궤도 형식이고요. 지금 저희 차량용 대공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용 바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 한 약 30km 정도 더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속거리는 약 600km 정도 됩니다. 다음 보시는 장비는 전자광학 추적기라고 합니다. 이제 대공 사격을 할 때 표적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장비인데, 위에 보시는 게 이제 열상 카메라, 그리고 밑에가 이제 TV 카메라, 그리고 옆에 이제 거리 측정을 하는 이제 LRF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저희 다 국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제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많이 낮춘 그런 제품입니다. 네, 보시는 장비는 육안 조준기입니다. 육안 조준기 같은 경우에는 추적기와 비슷하게 표적기를 이제 탐지하는 장치이고, 추적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열상 카메라, 그리고 왼쪽에 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추적기에 달려있는 LRF 거리 측정기는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추적기와 똑같이 예, 전면 국산화를 한 제품입니다. 네, 보시는 장비는 피아 식별 안테나입니다. 피아 식별 안테나란 그 표적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제 피아를 식별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차륜용 대공포의 양옆에 보시면 30mm 대공포가 달려 있습니다. 각 대공포는 발사 속도가 약 600발 플러스 마이너스 50발 정도 되고요. 포구 초속은 약 1080m/s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탑 안정화 기술이라는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를 쏘게 될 때 흔들리는 양을 그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